아이고, 그 벌써 병원 세운 지가 65년이나 됐어? 그렇게 됐네요. 정조부터 내려왔으니까. 아이고, 대단하네. 어? 그 오늘 걸리기라고 하루 자축하며 쉬는 거구만. 아, 예. 오빠, 어서 줄 거나 주세요. 우리 저녁에 할 일 많아요. 왜? 데이트 하기로 했냐? 그래, 여기 있다. 아니, 이게 뭡니까? 이자네. 예? 아, 지난번 자네 병원 담보로 받은 대출이자. 아니, 이자야 저 은행에 내세이지. 왜 절 주십니까?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. 아이고, 저 넣어두십시오. 저 일 벌리시고 저 한 푼 새로 올 텐데. 자, 받아두게. 0102고 사는 산데 받아주세요. 아, 그래도 저 어떻게 저 한 집안 식구끼리. 아, 그리고 자네한테 부탁 하나 더 함세. 예. 자네가 은행에 좀 가줘야겠네. 은행에요? 어, 그 대출에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자네가 얘한테 써준 그 위임장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. 아니, 저 대출 받았는데 그 또 대출 받았습니까? 아, 담보 가치가 1억은 적긴 없는데 대출은 2천뿐이니까 이 손이 아닌가. 어? 그래서 그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그러네. 그게 가능합니까? 사업하는 사람 다 그러네. 걱정하지 말게. 내 지금까지 일 벌이며 망해보지를 않는 사람이네. 그리고 뭐 자네 돈만 쓰자는 것도 아니고 장충동 그 어머니 집도 그리고 과외동 우리 집도 모두 다 담보를 잡힌 상황이네.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무리. 예, 예. 벌써 진척된 아랫동네 그 딱지 매입으로 가만 앉아서 삼촌을 건졌는데. 벌써요? 그래. 일 벌린 지 한 달 새 건진 돈이야, 그게. 아, 예. 저 좋습니다. 아무튼 저 형님만 믿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아, 잠깐. 아, 네. 어, 둘째냐? 아, 그래, 그래. 아, 정이 도착했다고? 아, 그래, 모두 다 여기 와 있다. 잠깐만 기다려라. 어. 아, 예. 자. 네, 여보세요?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정이 바꿔드릴 테니 목소리라도 들으세요. 아, 예. 아버지, 저 지금 도착했어요. 오는 데는 힘들지 않았어요. 걱정 마세요. 편지 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이모님 바꿔드릴게요. 네? 네, 염려 부드러 매세요. 수술하는 날 잡히면은 바로 연락드릴게요. 아이, 물론 검사하는 날도요. 네. 네, 이만 끊습니다. 내 집이려니 하고 편히 쉬어. 아, 참, 정식으로 다시 인사하지. 내 남편 로날드야. 반가워요. 내가 억지로 가르쳤어. 아, 네. 정이 수술 맡을 의사 한인교포라고 들었지? 여기 우리 로날드 학교 제자야. 시애틀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지. 오늘 같이 마중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술이 잡혀서 못 나갔어. 이해할 수 있지? 네. 교포 이세인데 한국말이 유창해. 잘 통할 거야. 아버지가 뉴욕에서 사업을 해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.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은 말해. 내 쫓아버릴 테니까. 응? 피곤해 보인다. 오늘은 저 쉬는 게 좋겠다. 시애틀 야경이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오늘은 무리겠지? 네. 그래. 올라가자. 시차 적응이 돼야 저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테니까. 응? 자. 잘 자요. 편히 지내. 같이 있는 동안 한 식구처럼 잘 지내자고. 응? 난 어려서 본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겠지? 네. 수술 잘 될 거야. 마음 편히 쉬어. 아, 참,
화장실은 바로 옆이야. 가방 내려놓고.